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걸그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열의 아홉은 아마도 이 그룹의 이름을 대지 않을까 싶은데요. 롤리폴리 이후 러비더비로 또 한번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그룹 티아라를 만나보겠습니다. 티아라의 멤버 중 소연, 효민, 그리고 은정 양이 Y 초대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은정 씨. 아직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요. 네. 예, 2010년 말에도 똑같은 부위를 다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얼마나 많이 나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빙판길을 걸어가다가 엎어졌어요. 근데 또 다쳤던 부위를 좀 다치게 돼서 많이 좀 부상을 당한 게 좀 심하게 다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되게 빨리 호전하고 있고요. 스케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인수대비라는 드라마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다리 부상 때문에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요? 뭐 감정이 복받쳐서 뛰어나오고 이런 씬이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한복 치마가 넓어서 네, 티 나지 않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은정 씨가 다리가 나을 새도 없이 지금 티아라가 요즘 말 그대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롤리폴리에 이어서 이번에 러비더비가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잖아요. 요즘 인기를 실감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가 정말 쉴 새 없이 10개월 정도 됐죠? 네, 쭉 달려왔거든요. 이런 만큼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너무 뿌듯하고, 또 1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티아라 작년에는 그 복고풍 디스코로 이제 붐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 네. 그 신곡 러비더비는 또 셔플 댄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번 춤은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온 건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사실 셔플 댄스 하면은, 이미 유럽이나 다른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던 춤이었고, 또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저희 소속사에 계신 또 대표님께서, 처음 이제 저희 곡을 들으신 후에, 아, 이 음악에는 셔플 댄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제가 이제 다 같이 모니터도 하고 셔플 댄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해서 네,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셔플 댄스 좀 설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사실 셔플 댄스가요 굉장히 편안한 차림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쳐야 하는데 우리 네. 은정이는 다리가 아직 아프고 또 효민은 오늘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 잘 춥니다. 셔플 댄스가 발 위주의 춤이에요. 상체는 그냥 느낌만 주시면 되고요. 다리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리듬을 탄다고 하죠. 그런 동작인데요. 하나, 둘, 넷. 네, 가볍네요.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즐기면서 이렇게 추시면 약간 러닝 같죠. 옛날 토끼춤이 좀 더 세련되게 변한 춤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예전에 그 토끼춤도 그 방송에서 볼 때는 따라하기가 쉬울 것 같았거든요. 이번 셔플댄스도 실제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실제로 따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예.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셔플댄스 춤도 화제였지만 러비더비 내놓으면서 또 공약을 또 내걸었었어요. 예.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었죠? 공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시간이 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아예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하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새해 인사 겸 어르신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고 또 떡이나 저희 CD 같은 거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자라고 했었고 3주 연속을 정말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이 되면 좀 뜻깊게 봉사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공약을 저희끼리 좀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루어져서 정말 뜻깊게 정말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봉사활동이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을 계속 해나갈 생각은 있는지요? 사실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시간이 나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기회가 돼서 사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돕고 싶었는데 또 마침 독거노인분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뵐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뵀어요. 저희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또 순수 준비를 해서 쌀이랑 또 라면 그리고 내복 그리고 갖가지 또 음식들을 네.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기부 받은 네, 것도 있죠. 후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각종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돕겠다 하는 봉사활동을 제기했을 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주셨거든요. 직접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렸어요. 네. 은정 양은 다리가 다쳐서 뭐 참가하지 못했겠네요. 저는 배식을 네 급식 배식 했었어요. 아. 갔는데 네. 저는 급식을 나눠드리는 일을 주로 했어요. 네. 네. 네 한참 그 힘들 때는 또 멤버들마다 또 체력이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다르다 보면 행사에 계속 뭐 치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서 불만이 쌓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희는 너무나 다행인 게 저희끼리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이렇게 다 또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 개념보다 좀 자매 같은 그런 개념이 강해서 그냥 수다 떨고 차에서 이동 중에 피곤할 텐데 안 자고 수다 떨고 그러면 저희끼리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음악 네. 크게 틀고요. 네. 네. 멤버들 개인 활동도 정말 많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 은정 씨는 뭐 인수 데뷔라는 드라마에 지금 출연 중이고요. 아이돌 가수로는 뭐 소화하기 힘든 배드신까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특별히 연기하기 어려운 점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많이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혼자도 아니고 티아라다 보니까 좀 티아라 이미지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이나 그런 거는 많이 걱정은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냥 극으로만 이렇게 딱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 갖지 않고 연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사극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어떻게 좀 잘 표현을 못했지 않았나 이런 걱정만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다 재밌었어요. 효민 씨는 지금 한국, 중국 방송사가 함께하는 그 중국판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중이죠. 예. 네. 중국 배우하고 가상 부부로 출연을 하는데 네. 그 문화적 차이를 막 몸소 느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느끼죠. 누구보다 가까운 남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당연히 느꼈고요. 촬영은 지금 끝이 났는데 사실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 이제 가상 남편인 또 푸신보 씨께서도 한국말을 그렇게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거의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했고요. 표정이나 제스처로 많이 대화를 했는데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더 눈을 바라보게 되고 더 뭔가 이거 밥 먹을래? 라는 말도 응? 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몸으로 대화를 나눠 보니까 네. 더 친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나왔지만 지연 씨, 지연 양, 그리고 소연, 그리고 효민 씨는 지금 뮤지컬 롤리폴리 또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머니 세대의 노래를 이제 불러야 되는 건데 뭐 낯설진 않았는지 그리고 뭐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뭐 뮤지컬 넘버라고 하죠. 예, 뭐 특별한 곡이 있을까요? 일단 롤리폴리 뮤지컬이 영화 써니나 저희 곡이나 저희 뮤직비디오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어머님들의 향수라고 하죠. 어린 여고 시절 때 그런 우정이나 또 커서까지 성장하면서까지의 그 우정이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뮤지컬인데요. 대부분 이제 외국 팝 이제 어머님들 세대에 유행했던 팝을 이제 저희가 번안을 해서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는 곡들이 사실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정 씬에서 뜨거운 장면이 있는데 우정이 네. 뜨거운 장면에 부르는 노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엔 맘이 닫혀 있어서 표현은 못했지만 이제 말할 수 있어 미안하고 고마워 언젠간 헤어진다고 해도 그땐 생각할 거야 지금 느꼈던 이 감정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네, 역시 맏언니라 그러신지 춤도 직접 보여주시고 노래도 직접 불러주시고 네, 책임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좀 해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활약도 대단해요. 네. 네, 일본에서 첫 싱글 앨범 뽀삐뽀삐였죠? 네. 네, 오리콘 차트, 대망의 오리콘 차트에서 1위에 네. 올랐었는데 일본에서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직접 느낀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는 정말 사실 상상도 못했었어요. 오리콘 차트 1위 하는 게 정말 소망이라고 어디 인터뷰마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꿈이었는데 발매를 되자마자 1위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뽀삐뽀삐 이제 그 쇼케이스라고 해요. 이제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공연을 저희가 지역마다 조금 인사를 드렸었는데 도쿄에서 16,000명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3,000명 정도가 차는 좌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위층까지 다 채워서 16,000명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정말 무대 올라가기 전에 눈물이 저희 멤버들이 다 고여 있더라고요. 정말 신청하신 분만 10만 네. 명 되신다고 들었을 때 안 믿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네. 사실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시골에서부터 뭐 여고생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뽀삐뽀삐 영상을 이제 콘테스트처럼 열렸었어요. 그래서 다 각지에서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런 행사까지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고 지금 뭐 롤리폴리나 러비더비도 시부야 거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놀랐었어요. 다시 또 일본에 이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29일에는 일본에서 이제 롤리폴리의 싱글 발표하죠. 네.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한국 활동은 28일이 아니죠. 어제죠. 네, 어제 러비더비 활동이 끝났고요. 네. 저희가 이제 16일 날부터 네, 롤리폴리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번 싱글 3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해왔던 또 이제 그런 무대들과 또 여러 가지 더 연습을 이제 추가해서 많이 준비 중이고요. 기대돼요. 지금 되게 네. 설레이고. 한국에서랑 똑같이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 멤버들이 이제 직접 말하긴 힘들 수 있을 텐데 티아라만의 인기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망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티아라가 각 곡마다 항상 색다른 변신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으로써 뭐 이런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팬층이 좀 두터워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팀 리더가 바뀌고 있어요, 티아라는. 바뀌고 있어? 네. 너무 괜찮아요. 리더를 돌아가면서 맞는 것도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팬들은. 그래서 러비더비부터는 효민 씨에서 다시는 아니겠지만 소연 씨로 넘어갔습니다. 그 리더 네. 완장을 차게 되셨는데요. 팬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가 되면 팀원 때와는 달리 좀 더 책임감이 뭐 막중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사실 그런 느낌이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리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앉았네요. 가장 처음에 은정이가 네. 했고, 그다음 보람 언니, 그다음 효민이, 그다음 이제 제가 4대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회사에서 정해주신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티아라 멤버들은 리더가 한 명 한 명 됨으로써 더 팀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을 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해주신 건데 저희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지만 또 리더가 되면서 더 이렇게 막중하게 생기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나니까 걱정하신 것처럼 별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책임감에 대해서 팀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었고 리더가 되니까 팀원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팀원 때는 미처 몰랐던 거 멤버들이나 이런 티아라라는 이름에 있어서 해야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더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되고요. 확실히 더 커지는 것 같아요.